안녕하세요, 양구리입니다. 네,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. 지금 생일 다 지나고 저녁 늦은 시간인데요. 최성화 씨가 이렇게 저녁 늦게 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안 남겨놓으면 집에 안 가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. 제 생일날 뭐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했나 말씀드릴게요.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. 방바닥만 막 긁고 있었어요. 사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 이번 생일만큼은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축하 편지 보내주신 거, 선물 보내주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많이 읽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크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생일이 아닌가 싶어서요. 아마 양구는 올 겨울에 춥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생일이 아마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. 여러분 방학하셨죠? 이번 방학에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할게요. 무엇보다도 많이 친구들이랑 돌아다녀 보시기도 하시고요. 또 남자친구도 한번 사귀어보세요. 어쩌면 태지보다 준영보다 또 저보다 더 멋진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. 그리고 요즘에 감기 걸리면 거의 죽음이에요, 죽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나뵐 시간까지 작별 인사를 할게요. 시간이 없거든요. 여러분 그럼 나중에 봬요. 안녕히 계세요.